한중일 청소년들의 문화 교류의 장이 될 2024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제가 어제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서 막이 올랐습니다. 이번 행사에 중국은 올해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선정된 다렌시에서 청소년 등 70여 명이, 일본은 2015년 동아시아 문화 도시인 니가타시와 자매 도시인 무나카타시에서 김해를 찾았습니다. 문화제 기간 동안 한중일 청소년들은 K-POP 댄스 경연을 벌이고 주요 관광시설을 체험할 예정입니다.